보마. 자, 그러면 자동차 부담위로금 내년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빠르게 스텝 바이 스텝 하도록 할게요. 휘리릭 뿅.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 사고 부담위로금이에요. 업계 누적은 12월달 50만원까지. 하지만 하나 이번에 새로 나왔죠. 80만원. 농협은 얼마? 80만원. 네, 그리고 한화 손해보험은 얼마요? 70만원. 흥국화재 역시 70만원. 나머지는 다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내년부터는 30만원 축소가 되고요. 올해는 단독사고, 내가 졸음운전하든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고만 나서 병원은 가서 의사 눈빛만 봐도 일단 다 보장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단독사고 보장이 안 돼요. 올해는 자동차 보험 접수 없이 사고 당사장 간의 합의건으로도 병원에 가면 무조건 보장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아야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거 말고도 일단은 매사고 시 올해는 보장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연간 3회로 축소가 된다. 연간 3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우 큰 단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자부상 14등급 최대 80만원. 우리가 얘기하는 50만원, 80만원은요, 14등급 기준이고요. 8등급, 5등급, 1등급이면 당연히 보험금은 더 많이 지급해주겠죠. 그래서 운전자보험 하나바. 하나바 이게 뭔 소리죠? 자, 하나 손해보험이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이에요. 하나 가득 담은 운전자보험. 다시 없을 기회. 자부상 치료비. 근데 상해 등급 2등급, 3등급은 영업용은 80만원까지 안 되고요. 무조건 상해 1등급만 8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5년 내 교통사고 건수 정액 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약간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보호망이 하나 손해보험 지점장이랑 통화한 결과 교통사고 난 거는 일단 가입한 데 문제없는데요. 자동차 부상위로금 80만원, 자동차 부상위로금 보험금 청구한 사람들은 80만원 가입이 안 된대요. 그분들은 6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담위로금 보험금 안 타먹은 사람들은 80만원, 타먹은 사람들은 60만원, 4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40만원 이하, 40만원은 15,000원 넣어야 4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40만원 미만, 30만원, 20만원, 10만원은 9,8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40만원에서 60만원 원하는 사람들은 최저보험료가 2만원. 그리고 60만원에서 80만원은 2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저보험료. 하지만 농협 같은 경우는 3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농협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 자, 오른쪽에 보면 하나손해보험 5천만원이에요. 부상등급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5천만원.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뭐 3천만원. 약식기도는 500만원, 4등급부터 7등급은 5천만원, 1등급은 3등급은 5천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손해보험은 1등급부터 14등까지 뭐든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 20년 나 80세 만기하니까 달랑 고작 겨우 554원, 타사는 801원으로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자, 부상등급 상관없이 약식, 기소, 정식재판 청구까지 최대 5천만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왕의 부활이 시작됐어요. 자, 샘플 보험료 말씀드릴게요. 하나 가득 담은 운전자보험, 자부상은 하나 손보로 더욱 저렴하게. 자부상 80만원 가입을 원하려면 자동차 부상위로금 보험금 타먹은 사람들은 80만원 안됩니다. 교통사고 난 건은 고지에도 가입을 해준다고 방금 전에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랑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고 건수 없을 경우가 아니고 잘못 나온 거예요. 자부상 보험금 타먹은 사람들은 80만원 가입이 안 되고 일단은 60만원, 40만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난 건들을 고지만으로도 8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부상 80만원 플랜이에요. 일단은 주계약, 중증 자동차 부상위로금 기본적으로 400만원 넣어드렸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5천만원, 그리고 6주 미만 700만원, 그리고 자동차 사고 대인뇌물 3,500만원 넣어드렸고요. 자동차 부상위로금 2,400만원, 14등급 시에 1등급이 2,400만원이고요. 14등급은 40만원, 밑에는 자동차 부상위로금 2는
14등급 40만 원만 있어요. 그 두 개 위아래로 합산해서 8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단 10만 원 넣어드렸고요. 상해 사망 후유장에 일단은 5천만 원 넣어드렸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30세 남성 3만 3천 원, 여자 2만 2천 원. 보험료가 나이가 올라간다고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요. 상해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지 일단 그거 외에는 나이에 따라 보험료는 똑같다 거의. 여성은 남성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요.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히려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80만원 부담된다. 그 자부상 60만원 플랜도 있어요. 오른쪽에 우선 보면 보험료가 30세, 40세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24,000원, 23,000원. 여자분들은 18,000원, 17,000원, 15,000원. 50세, 60세, 70세 남성분들은 2만원대, 19,000원, 15,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면 자부상 1,800만원, 1등급 기준으로 1,800이고요. 그리고 14등급 기준으로 30만원, 그리고 밑에 자동차 부상위로금 2가 14등급 30만원, 합이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요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업계 누적 교사처 3억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변호사 선임비 8천만원, 자부상 80만원, 5년 이내에 자동차 부상위로금 받으신 분들은 6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교통사고 사고 건수 있어도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